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마음에 무언가가 꽂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멋진 구절일 수도 있고, 상점에서 본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 마음에 꽂힌다면, 심장의 박동수가 심하게 올라가겠죠. 그것도 아내가 있는 직장 상사라면, 마음이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고, 왜 하필 사랑의 신 큐피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황금 화살을 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맞으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황금 화살을 왜 지금에서야 쐈는지 원망이 들기까지 해요. 자신도 가정이 있고, 그도 가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원망은 더할 겁니다. 오늘은 다정다감한 직장 상사에게 마음을 빼앗겨 고민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한 이후에 우연한 기회에 너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된적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일찍 결혼한 자신을 후회한 적 말입니다. 아, 조금만 더 참고 있었으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말 그대로 운명의 장난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달리 다정다감한 직장 상사와 사랑에 빠진 분의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분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 전에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항상 제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왔습니다. 난 너무 예쁘지 않아서 연애는 꿈도 못꿀 거라 생각하던 때, 적극적으로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남자와 첫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 남자가 좋다는 것을요. 그 외에는 관심사와 성격 등 통하는 것도 없었죠. 그래서 첫 연애의 달콤함이 제 이성을 마비시킨 것인지 깊은 고민 없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연차가 쌓일수록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다혈질적인 성격과 이성을 잃을 때 보이는 폭력성, 저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챙겨줘야 하는 일상 생활 능력 부족, 융통성 없고 표현 센스가 너무 없어서 저를 여러 번 서운하게 하는 일, 상식을 벗어난 행동 등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일 슬픈 것은 이 사람과 나는 섹스는 할지언정 소통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둘이 접점이 없다 보니 대화는 전무하며 기껏해야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부모로서의 대화 정도입니다. 결혼을 해도 너무 외로운 느낌과 독박 육아에 대한 힘듦, 남편에 대한 원망까지 더해져 우울증이 올 지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기를 잘하는 것일까요? 남편은 저 없으면 못 산다며 저에 대한 애정을 줄곧 피력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못 산다는 의미가 제 존재가 아닌 저와의 섹스에 국한된 것처럼 느껴지기에 전혀 달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른 남자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일터의 상사분인데 이분과 대화하면 너무 잘 통하고 즐거워서 같이 있는 게 즐겁습니다. 내가 이런 남자와 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나? 바보같이 첫 연애로 결혼을 했으니까 후회까지 되는군요. 주 5일 회사에서 만나는 게 너무도 즐겁습니다. 10년 넘게 잠들고 있는 내 연애 세포가 새록새록 깨어나는 것 같아 설레이기도 하고요. 저의 착각일 수도 있으나 그분도 저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우리 둘의 관계는 상사와 부하 직원에서 직장 동료로 발전했고, 그리고 또 마음 맞는 친구로,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 연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야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밥도 같이 먹게 되는 날이 많아졌고, 또 그런 날이 쌓이다 보니 술도 하는 날도 생겼죠. 그는 언제나 포근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팀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실수뿐,
실수를 바로잡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유머 감각으로 모든 팀내 분위기를 밝게 하고 외부 손님이 와도 부하 직원에게 커피 부탁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서 타서 오는 융통성을 갖춘 분이죠. 모든 면이 남편과는 정반대입니다. 그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할 때는 물론이고 사적으로 함께 있을 때도 저는 마음의 위안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로움마저 느낍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잔 날도 그랬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만남이다 보니 처녀적 연애 시절과는 다르게도 밀당도 없고 그냥 마음의 강한 충동이 일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자리를 갖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서도 배려심을 잃지 않았고 세심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배려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멈춰선 듯 그의 손길과 애무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 강렬함은 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한 잠자리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황홀경을 경험했으니까요. 그와의 첫 잠자리를 끝내고 감정에 복받쳐 많이 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문제가 하나 있죠. 커다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둘다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의 가정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밖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아내분을 대하는 듯 합니다. 좋은 남편이죠. 저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지만, 아니, 그러고 싶지만, 그분은 이혼하지 않을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우리 관계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죠.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의 아내에 대한 부러움도 커지고 때론 질투심도 일지만 그와 함께 할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는 욕심내지 않으려고요. 사연을 적다 보니 상사분이라 불렀던 호칭이 어느새 그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부질없는 일이고 그래봤자 전 부도덕하고 불륜녀일 뿐이겠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미안함, 마음을 다잡아야지. 하지만 남편만 보면 그 마음도 싹 사라집니다. 그 감정의 기복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사실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유부녀들은 남편하고 잘 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는지 제 자신이 믿습니다. 오히려 잘 통하는 사람과의 즐거움을 맛본 뒤라 괴리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을 때 저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터놓고 말할 수도 없는 고민이기에 친한 친구에게조차 의논할 수도 없네요. 불륜을 하게 되면 이래서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는다고 하던데 이제서야 그것도 실감하게 됩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불륜에 빠져 고민하는 아내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듯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이니만큼 이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을 거예요. 딱 실감이 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내분들에게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배려심 깊은 사랑 말이죠. 사연에 나오는 남편처럼 아내에 집착하고 사랑한다 말하지만 섹스를 하더라도 아내는 감흥을 못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되레 그것을 통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을 알게 되죠. 아, 나라는 존재는 그저 남편의 배설바지로구나. 이런 처참한 존재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내분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고, 불륜에 대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정과 배려에 목말라 있으니까요. 모든 남녀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100% 다 잘못할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특히 아내가 불륜 관계에 빠졌을 때 대체로 남편에게서 그 원인을 상당 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예외는 있으니까요. 사연자분은 특히나 결혼 전부터
자존감이 워낙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연에도 항상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아왔었노라고 말했죠. 연애는 꿈도 못 꿨고요. 어렸을 적부터 외롭게 살아온 분이에요. 결혼 후에도 연애 시절 달콤하게 굴었던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했을 때 그저 상황을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존중해 본 적이 없으니 어쩌면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남편으로부터 버림이나 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인생이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와중에 사연자분은 다정다감한 상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있는 상사분께서 사연자분께 불륜 관계에 빠져든 이유는 사연을 통해서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상사분과의 관계를 통해 배려받고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 듯합니다. 영혼의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상사분과의 첫 잠자리를 갖고 많이 울었던 이유도 그래서일 겁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어렸을 적 낮았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사분과의 불륜관계는 하루빨리 끝내셔야 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님의 인생은 지금껏 겪었던 불했던 시간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요. 지금 불륜이 좋다 나쁘다. 남편과 이혼해라 마라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사연자분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은 인생을 살려면 자존감을 높이는 게 우선이거든요. 자존감이 없다면 남편도 그 상사분도 사연자분의 인생을 끝내는 구원해 줄순 없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방치했던 자기 존중감을 찾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부터 내 인생을 구원받으려 하기보다는 사연자분 스스로를 위해 뭐든 하려고 애쓰다 보면 자존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죠. 오늘 하루 배우자분께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를 충분히 보여주는 그로 인해서 배우자분들의 면역력이 한층 높아지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